동사로 시작한다 했죠? 나는 사랑한다, 너를. 지금 여기서는 사랑하다로 됐어요. 그러면 다로 끝났으니까 동사죠? 자, 이렇게 love라는 것은 명사 사랑이라는 뜻도 있고, 동사 사랑하다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한 단어가 이게 명사도 있을 수 있고, 동사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. 그렇죠? 아니면 명사만 있든지, 아니면 형용사만 있지, 아니면 동사만 있든지 할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떤 단어를 이제 사전에서 사실 찾아보면은 뜻이 굉장히 많아요. 근데 이걸 다 외울 순 없고, 일단 많이 쓰는 거 위주로 좀 외우고, 혹시 다른 뜻이 나오면 그때그때 좀 유동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하여튼 어떤 단어가 꼭한개 뜻만 있는 게 아닐 수 있다, 요거는 알아두세요. 자, 하여튼 근데 동사가 뭐라고요? 동사는 바로 끝나는 거, 그쵸? 근데 이 동사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누게 돼요. 무슨 동사와 무슨 동사. 이 뭐뭐 있죠? 이것도 다 들어본 거예요. 자, 자동차 타동사 하시는 분이 있는데, 이런 거 지금 할 필요가 없어요. 이런 거는 이제 좀 깊은 거고, 이렇게 하면 이제 끝이 없는 거예요. 계속하면. 자, 가장 큰 틀. 무슨 동사와 무슨 동사. 비동사. 들어봤죠? 이건 한국인이면 무조건 아는 거예요. 왜냐면 저희는 이미 이제 중학교, 고등학교 이런 걸 걸쳐서 수업을 열심히 안 들었다 하더라도 몇년 동안 이제 영어 수업을 할때 앉아있기만 하면은 어디선가 들어본 것들이 머릿속에 군데군데 아주 작은 조각들이 남아있긴 해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정리만 해주시면 돼요. 이게 다 쉬운 거예요, 사실. 자, 하여튼 비동사가 뭐뭐 있죠, 세 개? am, are, is. 이거 다 들어봤죠? 순서는 상관없어요. 자, 그러면은 is의 과거는? 이거는 was고, 이거의 과거는 were고. 자, 이거 과거 뭐예요? 가끔 am의 과거 하면은 좀 멈칫하시는데 이둘 중에 있어요. 이둘 중에 I am이고 그 다음 과거로 갔을 때 I was일까요? 아, were일까요? I was죠. 이거예요. 그렇죠? 자, 요렇게 있는 게 이제 비동사고, 그 나머지는 뭐라 하냐? 일반 동사라 해요. 일반 동사. 이 동사 자체가 뭐라고요? 다로 끝나는 거죠? 다로 끝나는 것 중에, am, are, is, 요세 개만 빼고, 다로 끝나는 모두 다, 우리가 보통 아는 게 다.